다리를 90도로 들어 준비할게요. 다리를 이어로 두 번 바운스도 하고 무릎을 접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. 허벅지 안쪽 내전근 자극을 느끼며 다리를 열 수 있는 만큼 열어볼게요.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.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는 분들은 엉덩이 옆 가까이에 손을 대고 따라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허벅지 안쪽보다 앞쪽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엉덩이 아래 작은 쿠션을 두고 따라하시면 허벅지 안쪽 자극을 좀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. 힘드신 분들은 중간중간 쉬어가며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 보세요. 그럼 운동 시작할까요?
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.